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게임용 CPU 중 가성비 CPU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전세대 AMD 3600이라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대 AMD 3600은 엄청난 가성비 게임용 CPU로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저 같은 경우는 4K 영상 작업과 영상 편집 그리고 게임용 풀옵션 테스트 즉 멀티코어 작업을 사용하는 용도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젠 3900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대 3900XT는 큰 메리트를 못 느껴서 아마 이 제품을 다음 세대까지 쭉 사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직까지도 CPU가 100% 가까이 사용해본 이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는 CPU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 분들에게 데스크탑은 CPU 가성비 제품을 사용하고 GPU나 모니터에 투자를 하셔서 좋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즐기면서 게임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전세대 3600의 후속작 3600XT가 출시되었는데요. 이 제품이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보이는지,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괜찮은지, 터보 부스터가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전세대에 비해서 약간 상승을 보인다고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보시고 제품의 제원 여러가지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볼까요? 렛츠고! 자, 제안에서 보듯이 이번 3600XT라는 제품은 최대 부스터 클럭이 4.5까지 올라갔죠. 뭐 기타 램도 좀 올라갔지만 과연 부스터 클럭이 상승하면서 오버클럭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과연 게임 성능과 기타 작업에 어느 정도 성능이 보일지, 이 전 제품과 비교하면 좋지만 제가 3600X가 없기 때문에 이 3600XT 제품 단일로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3900X와 비교 대상이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갭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한 비교 영상 참고 용도로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지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요. 자, 먼저 라이젠 마스터와 CPU-G H-Win464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네벤치 테스트와 최근 업로드된 구글 TV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로 4K 영상 렌더링을 할 때 3600X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3900X와는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 게임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풀옵션 시, 국민 옵션 시, 그리고 히트맨 5 풀옵션 테스트, 그 다음에 GTA 5 풀옵션 테스트, 그리고 2차적으로 램오버와 PBO를 온 한 상태에서 비교 테스트, 요 정도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제품 구매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준비한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est you. Maybe I'm not the only one being tested. Well, we are here. Basic training starts at 0600 hours. I should leave you to prepare. Are you sure about this? I am. There are no second chances, Miss Burnwood. Not here. I choose him. Here. Sir, you heard him. You can't be here. That mechanic is in your way. Sneak up and subdue him quietly.보신 분들 일반 유저는 게임만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일반 간단한 게임을 하신다는 분들은 3000쪽 백스에다가 이 지금 단종될 이 중고로 떨어질 2070 슈퍼의 시스템 그리고 16메가 메모리 시스템 상당히 가성비 좋은 시스템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70 슈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하이엔드 게임이 아니다고 하시에는 3600XT와 2070 슈퍼 중고 제품의 결합도 상당히 가성비 좋을 컨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가격 대비 이 정도 성능은 아주 좋은 가성비 제품이죠. 물론 이전 세대에 비해서 큰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새로 PC를 구매할 당시 이 정도 성능이면 게임용 CPU에 상당히 추천드리는 제품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번 테스트, 이번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D Ryzen 5 3세대 3600XT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이었습니다.